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지 변호사님? 나쁜 짓 할 건데 동참할래요? 아니면 빠질래요? 뭐든 찾아내. 뭐가 없으면 저기 소지품 바구니 보면 청연수 여주에 있어. 손가락 만한 스마트 기어. 아유, 죄송합니다. 만약에 뭐가 없으면 만들어내야지. 정효수 지문이 묻은 흉기. 변호사님, 뭐 딱히 이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도 뭐라도 좀 찾아보죠. 네. 이렇게 합의할 거 어디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참. 정현수 집에서 가져온 정현수 지문이 묻은 흉기. 여기에 방계장님 피, 거기에 이재호 씨 것까지 더하면 정현수가 범인이란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겠네. 어, 맞아. 범행 때 쓴 흉기랑 크기나 폭이 비슷해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가져오래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정말 쓸 거야? 어쩌면. 나 진짜 안 어울리는 말 한마디만 좀 하자. 이거 증거 조작이야. 범법 행위라고. 변호사 자격증 이거 보고 다 정지된다고. 그것도 알아? 알아. 알면서 하겠다고? 어, 알면서 하겠다고. 야, 지우가 스스로 밝혔듯이 정현수가 범인이야. 근데 법적 증거는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켜봐야 돼? 정현수 마음대로 하게, 정현수가 사람 죽이고 다니게 지켜봐야 돼? 조금 더 찾아봐야지. 찾아봤는데도 만약에 없으면 그거 나중 문제고. 그래, 맞아. 이거 나중에 쓸 보험 같은 거야. 우리가 뭘 해도 없을 때 내 쓸 마지막 카드 같은 거. 좋아. 그럼 내가 할게, 너는 빠져. 뭐? 나는 원래 증거 조작 이런 거 해도 어울리는 놈이고 너는 아니잖아. 너 원래 깨끗한 검사잖아. 기억 안 나? 이거 내가 너한테 시킨 거야. 내가 할 거야. 너가 빠져. 그럼 내가 하면 되겠네. 난 깜빵 경험도 한 번 있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내가 할게요. 나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왔어요. 안 대표님이 하도 가라셔서. 뭐 이거는 만약 쓸 일 있음 내가 하겠다고요. 내 탓이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전부 다 내 탓이니까. 내가 정현수를 끌어들인 거니까. 모두가 각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내가 그날 약속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아니요.
내 탓이에요. 예예. 아, 이 신원 확인은 꼭 돼야 해서요. 방 회장님,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사하는 거지 그만하라고. 예예. 아하. 알아서 하세요. 그렇군요. 내가 만약 그때 말렸더라면. 우리 네 탓, 내 탓 이런 거 하지 말자. 특히 자기 탓 이런 거. 나만 후회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자책하는 줄 알았었는데. 빨리 해결 좀 보세요. 두 사람 합의만 보면 되는데 죽어라고 안 한다고 버팁니다, 이 양반들. 정확히는 이쪽이 버티고 있는 거죠. 방계장님 피습 당시 정현수 알리바이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얼굴도 시커멓고 써서 안 보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네? 말을 안 했다고요? 네. 헬멧을 안 벗은 점,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아마도 대타를 쓴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CCTV, 핸드폰 기지국 추적 등 과학적으로 완벽한 알리바이예요. 그런 추적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긴 하지. 아, 그러면 그 물탱크 두 번째 시신 부검 결과는? 역시나 뭐 없어. 그렇잖아도 훼손 상태가 워낙 심한 데다가 정현수 관련 물증이나 DNA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아, 방계장님 옷에서도 아직 소식 없고. 아 참, 제가 이런 걸 찾아냈어요. 방계장님 책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제가 여기 있는 이름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고찬호 쪽이랑 연관이 있어요. 출신 지역, 출신 학교들이 조금씩 겹치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나랑 알아봐요. 그러지 말고 검찰로 자료 다 넘겨. 민간인들이잖아. 그 민간인들하고 공조하고 있으면서. 아, 그나저나 어디서 명확한 물증이 안 떨어지나. 흉기도 모두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
사장님. 무슨 변호사가 매사에 이렇게 계속 폭력적이야. 그냥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나. 야. 야, 우리 대충 합의 보지 않았나? 서로 신경 끄기로? 어? 아니야? 아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 뒤지고 막 그래요? 누가? 내가? 언제? 야, 이게... 야, 네가 나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 절대 먼저 안 건드린다 그랬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네가 먼저 자꾸 나 건드리냐고. 변호사님, 나는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양진우 셰프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었던 거죠? 무슨 사고를 쳐서 간 도피 유학이었고요. 소문은 그랬어요. 혹시 소문이 뭐였는지 유학을 간 건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무도 모르신다고요? 아유, 언제 쪽인데 제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게 뭐든. 그래, 내가 조작한 증거야. 은봉이를 잡기 위해 편법을 썼어. 이거는 범행을 막은 게 아니라 심판하고 응징한 거야. 그게 뭐가 나빠요? 나는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폐기할 거야. 이거 영영 안 쓰겠다는 얘기야. 조금 갑갑하겠지만 전공법으로 가자. 안 그러면 똑같아져 그들하고. 좋아. 천천히 가자. 저도 찬성이요. 정혜수는 지금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타겟이 누군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적 복수 중인 건 확실하니까요. 그건 곧 과거에 법망을 피했거나 혹은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거지. 맞아. 방 회장님이 조사했던 인물들 중에 좀 마음 쓰이는 인물이 있어. 차검한테 협조 부탁해. 그러니까 이 말은 방 회장님 일 잊지 말고 다들 몸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잘했다. 잘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양셰프도 죽고 오찬호도 사라지고 개호 그 자식도 죽고 설마.
차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압수수색 영장. 아, 영장은 뭔 영장이요? 근거는 이씨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정현수! 정현수! 거기서!